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원이 감정을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를 조작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모든 조작이 다 나라를 먹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선거 조작이 여러분들 시행되면서 여론조작, 감정조작, 입학조작, 취업조작 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암세포처럼 여러분들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스카이데일리의 권오용 변호사님이 4.15 총선 대법원 판결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적었네요. 그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원이 4.15 부정선거를 인지하면서도 겁이 나서 무효 판결을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못 내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러면 감정 조작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조재현 씨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그냥 재판 진행을 다 거부했던 민유숙 씨 다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동원 재판관 노태학 재판관 천대엽 씨, 노정희 씨, 박정아 씨, 김명수 씨, 김상환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 미루다가 천대엽한테 주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김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선거 부정을 은폐한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사진을 증거 자료를 대법관들이 다 주도적으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 측 소송 피고인이 원고가 민경욱 후보입니다. 검정에서 확인된 투표지는 그 상태가 새로 제작된 용지와 같이 구김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진짜를 다 꺼내서 소각 파쇄하고 다 새로 인쇄소에서 만들어 집어넣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김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사전투표지는 그 다발의 상태가 사전투표지로 한 장씩 발급되어 투표와 개표가 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 연수월의 투표함으로 여러분들 지역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서 없었던 지역선관위가 만든 투표함 이른바 투표함을 전체를 통과리를 한 그런 투표함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24시간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 2부의 대법관 재판장 조재현 주심 천대엽 3명은 사진 촬영을 제안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복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밤새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매만 조서에 남기고 나머지 사진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여러분들 재검표장에 촬영한 법원 촬영기사가 촬영한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는 다음에 필요하면 법원의 촬영기사가 한 것을 제공할 테니까 사진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한국의 대법원
너무 썩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난 4년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그 소위 병 정세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특히 법조계의 부패라는 것이 하늘을 찌르구나.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재현이 어떻고 천대엽이 어떻고 이동훈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대법관 전체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뭡니까 공모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예, 겉은 멀쩡하지만 이 나라가 오래 갈 나라라고는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후에 밤새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명만 조서에 남기고 조서도 완전히 엉터리 조서를 쓴 겁니다. 조서에 넣은 여러분 사진이 전부 다 쓸데없는 사람 사진만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나머지 사진은 모두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대한민국의 대법관이고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행한 짓인 겁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육두문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조서에 남긴 사진만 변호에게 복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검증 과정에서 여러분들 증거물 재검표에 확보된 증거물을 조작하는 겁니다. 검증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검증 후 재판부의 지침에 의하여 123명의 투표지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했는데 원고들은 투표지들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는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로 위조된 것으로 감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정에 사용되는 증거물들을 대법원이 뭡니까 바꾸어서 제공한 겁니다. 구겨지지 않은 것을 구겨진 걸로 만들어 제공한 겁니다.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였던 접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투표지의 상태는 감정이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하도록 하여 감정했던 것인데 감정 전과 감정 후에 투표지의 상태가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감정 당시에는 접힌 자국이 있는 것처럼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히지 않은 것을 접어가지로 제공한 겁니다. 감정 전 촬영한 투표지 사진 접혀진 흔적 없음 감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왼쪽에 사선에 접히진 흔적이 있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감정된 투표지가 당초 접힌 자국이 없었으나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에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정물인 투표지에 대하여 검증기일에 제출받아 봉인도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정 대상물을 감정인에게 교부했습니다. 봉인도 하지 않고 하다가 뭐 다 조작했겠죠. 누가 조작했는지 특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법원이 예, 조작된 감정 대상물을 감정인에게 제공한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맨정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 대상물을 대법원이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감정인에게 제공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증거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권오용 변호사님이 대단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수준이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에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대법관들이 한 일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감정을 위하여 보관되던 투표지가 감정 과정에서 형상이 변경된 사실 등 석연치 않은 재판 과정은 판결 선견 이후에도 조사와 증거 변조 허위 감정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작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가족과 일과 근속의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나라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겁니다. 모두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사기선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골로 가고 후손들이 죽을 이름 지경에 처하는 것을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의 전편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자신과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조작과 사기와 은폐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 돼야 될 대법관들이 이렇게 감정 대상물을 조작해 가지고 뭡니까?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너무나 뜻밖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징글징글한 사람들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